오는 2022년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이 남원에 문을 여는데요. 전라북도는 남원의료원을 국립화한 다음 학생 실습병원으로 지정하려고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반대에 부딪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조경모 기자입니다. 전북 동북권 거점병원인 남원의료원. 전라북도는 이곳이 오는 2022년 문을 여는 공공의료보건대학원의 실습병원으로 지정받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 출연기관인 남원의료원을 국립화해야 하지만 정부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것을 국립의료원의 분원으로 할 것까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선 공공의료보건대학원의 실습병원으로 서울의 국립중앙의료원이 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은 이론교육만 남원에서 받고 실습을 위해서는 서울로 가야 하는 이중생활을 해야 합니다. 서남대 폐교 여파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공공의료보건대학원을 남원에 세우는 취지가 반감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회 김광수 의원이 남원의료원을 국립화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해 결과가 주목됩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립중앙의료원이 지역에 분원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수렴 과정을 국립서울중앙의료원으로 하는 것은 지역의 여러 가지 명목상 사실은 뭐 대학이지 그 역할들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국립공공의료보건전문대학원이 자칫 교육 따로 실습 따로인 반쪽 기관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